안녕하세요, 럼녀예요. 오늘은 계피꿀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우연찮게 계피꿀을 맛보게 되었는데요. 근데 계피꿀 자체가 몸에 좋은 거는 원래 쓴데 굉장히 맛있게 느껴졌어요. 식구땡으로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졌고 계피의 부드러움과 그 향미마저 느껴져서 저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. 계피란 꿀 자체가 수천 년 동안 자연적인 어떤 약품 대신에 이용하는 천연 성분이고, 또둘다 하는 역할이 활성 항생제, 그리고 항염증 화합물 및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대요. 이게 약간 항, 뭐의 바이러스에 대항한다거나 좀 대항하는 역할이잖아요. 나쁜 균을 대항하는 역할을 이 계피와 꿀이 하고 있다. 그리고 그 둘의 궁합이 굉장히 잘 맞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일단 계피꿀의 효능은 첫 번째, 감기 및 독감 바이러스 호흡기 예방. 웬만해서는 이 꿀과 계피꿀이 어우러진 이걸 먹으면 기침이나 콧물, 가래가 나아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. 꿀은 여러 가지 비타민이랑 철분을 함유하고 있고, 또 계피가루를 매일 쓰면은 이게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병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암 치료. 최근에 진짜 일본과 여러 연구진이 밝힌 바에 의하면 진전된 위암이나 골수암까지 성공적으로 치유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심장병. 동맥혈관 속에 지방이 축적돼 있거나 심장마비에 걸리는 확률을 줄여주고, 또 심장 질환을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재발 확률을 줄여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방광염인데요. 방광이 있는 병균을 없애준다고 해요. 그리고 여드름 및 피부병 치료. 이거는 이제 계피꿀 자체로가 아니라 꿀세스푼이랑 계피가루를 혼합액을 만들어서 자기 전에 바르고 다음날 미지근한 물로 씻어준다고 합니다. 이 계피랑 꿀을 섞은 걸 가지고 얼굴에 바르고. 아, 굉장히 찝찝할 것 같은데. 아무튼 그렇고요. 그리고 일곱 번째는 관절염. 관절염 환자가 이제 매일 뜨거운 물에 두 스푼의 꿀과 한 스푼의 계피가루를 섞어서 먹으면 실제로 진짜 한달 만에 환자들이 거의 통증 없이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. 아마 그 꿀에 프로폴리스나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또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계피가 약간 화하고 싸한 느낌이잖아요. 입안에 박테리아를 퇴치하고 구취 중화에도 효과적입니다. 두 성분 모두 이 항산화제, 그 독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을 좋게 만들고 또 간과 혈류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대요. 저는 계피꿀을 이렇게 만들고 이걸 숙성시켜서 하루에 한 스푼 또는 물에 타서 물 대신에 이걸 먹을 생각인데, 혹시나 이제 그냥 계피차로도 먹을 수 있어요. 물 1리터 끓인 후에 병에 담고 계피를 두 스푼 타고, 그리고 그 물을 식혀서 꿀두 스푼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. 계피꿀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직접 보세요. 너무 간단하고 쉬운데 이렇게 효능까지 좋으니까 안 만들어 볼 수가 없더라고요. 5분 안 저었거든요. 근데 전반적으로 다 섞였어요. 꿀 500g이랑 이거 한 100g 정도 해가지고 5대 1 비율로 했는데 사실 꿀이 좀더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. 계피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. 근데 계피 가루가 좀 부드러워서 되게 잘 섞일 줄 알았는데 꿀의 끈적함 때문에 한참 저어줘야 돼요. 이게 반죽 좀 묽은 느낌? 묽은 느낌의 부침전 할때 묽은 느낌의 반죽. 그리고 초콜릿인데 아주 묽게 녹은 느낌이 계피랑 나요. 꿀이랑 궁합이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 2년 숙성된 꿀을 맛보고 나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무엇보다 꿀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고 또 여기에 이 계피 가루가 같이 이렇게 그 조화가 아주 궁합이 좋다고 해서 이제부터 이렇게 맛있는 걸로 건강 관리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한번 맛을 볼 텐데요. 이 계피가루가 상당히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계피가루들이 좀 입안에서 겉도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숙성이 필요해야지만 얘네가 좀더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? 근데 지금은 좀 계피향이 많이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숙성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네요. 그러니까
시간이 지날수록 이 계피향이 자연스레 좀 꿀과 어우러져서 더 깊이 있는 맛이 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. 비교해 볼게요. 이게 아카시아 꿀이고, 이게 밤꿀이에요. 밤이 색이 조금 미묘하게 더 진한 것 같나요? 개인적으로는 아카시아 꿀이 처음에 딱 먹었을 때, 입안에 들어갔을 때더 맛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밤꿀 자체가 원래 조금 더 향이나 그꿀 자체가 좀 강하잖아요. 진하고. 딱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고, 계피도 계피대로 진하고, 밤도 밤대로 진하니까 굉장히 아직 숙성도 안된 상태다 보니까 둘이 강하게 그냥 훅 들어와요. 계피대로, 꿀대로, 이렇게 따로따로 도는 느낌? 근데 이것도 숙성되면, 아, 정말 약이겠다 생각이 들긴 들어요. 자, 이제 만들었던 꿀을 개봉해 보겠습니다. 향이 굉장히 좋아요. 당장 한번 다 먹어볼게요. 먹기 전에는 한번 저어줘야 될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이신지 보이시죠? 잘 저어질지 저도 궁금합니다. 꿀은 되도록 쇠 숟가락보다 나무 숟가락으로 이것도 역시 해줘야 좋다 하더라고요. 오. 잘 섞이죠? 와, 훨씬 부드러워졌어요. 계피 특유의 그 강한 맛이 좀 사라지고, 꿀의 부드러움이랑, 계피의 잔향 정도 남는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이 정도라면 진짜 누구나 먹기도 수월하고 좀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.